낙후된 지역을 재생시키고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 사업.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채 행정과 치안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2020년 서울, 정체 중인 정비사업에 숨을 불어넣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LH공사 및 각 지방의 개발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이유, 바로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인데요. 서울시는 총 531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비구역 중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했고 176개소는 사업 지연 등으로 구역 해제가 되며 현재 난관에 부딪힌 상황. 그래서 정체 중인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나섰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되어 분양 수입을 늘릴 수 있고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조기에 확정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며 동시에 미분양 시설의 매입을 확약하여 조합원 개인의 재산권 및 사업성 보장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상 동의 요건을 완화해 조합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권소위원회 및 통합심의를 통해 길었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세입자 대책도 마련하여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알찬 공공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우선 공공기관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업 재원을 직접 조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1.8%의 금리로 조달하여 금융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재개발 사업 관련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통과하고 시공업자, 설계업자 등 협력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투명한 사업관리 역시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빠질 수 없는 강점인데요.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업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답니다. 이렇듯 공공재개발 사업에 체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난 5월과 8월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및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및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우선 내년 3월까지 시범 사업지 공모를 실시하고 매년 진행하여 4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재난 위험 시설인 강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답십리 17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계본동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천호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조합 설립 후 22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보류되며 어려움을 겪었던 강남아파트.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에 소재해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상철을 지나가다 보면은 재난 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붕괴 위험 직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흉물로 있었던 사업장이었거든요. 95년에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조합이 설립이 됐었는데 초기 사업비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허가라든지 특히나 이제 그 초기 사업비 부분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면서 조합원 자산이 이제 경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SH공사를 통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사업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뭐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제 재산권 상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이제 추진 의지를 보여줬고요. 인허가라든지 행정행위에 있어가지고 관계기관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폭적으로 인허가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일단은 공적주택 확보 총량을 늘리면서 공공성을 좀 확보를 했었고요. 공공임대 비율을 약간 공적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1차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난이용 시설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았었고요. 기존의 정비계획상으로는 공원이 상당 부분 배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원을 폐지를 하면서 기존의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단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라는 부분도 같이 이제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남아있던 공공재개발 사업 온전히 수용됐을 때 도심과 우리 생활은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사업 오랜 시간 정체된 도심 속 새바람이 되길 바랍니다.